여수에서 사흘간 열린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극복의 필요성과 함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최근 수개월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기환경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내년 4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최근 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해 공식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가 오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 18세 이상 미접종자 20만 명으로 위탁 의료기관 630여 곳에서 모더나와 화이자를 접종하게 되며 예약을 하지 못한 도민은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 개별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 예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남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인 120번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체육대회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 324명이 참가한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본선대회를 각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실력을 겨루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선 14개, 본선 8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스포츠문화축제는 전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간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며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51개국 156개 도시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한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후 다섯 번째 열린 이번 회의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7개 세션의 분과 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도시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의 실행력 있는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여수시는 무엇보다 내년에 열리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 포럼 세션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과 의지를 담아 전 세계 156개 도시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좋은 여건 또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인류에게 그런 해답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COP28을 반드시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자.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COP18 한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전과 이후 국내 도시 간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폐회식에서는 또 UEA 회원 도시 가운데 여수 엑스포 주제였던 바다와 연안을 가진 도시들이 여수에서 정례적으로 국제회의를 갖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2012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COP28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 순천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5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홍보와 지자체 간 교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1회 전남체육대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순천 성가룰로병원의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순천 성가룰로병원 노조 측은 오늘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확충과 임산부 보호조치 보장 등을 두고 벌인 교섭이 결렬돼 오늘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개월 동안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직접 자치단체와 기업에게 기후위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광양시 의회를 방문해 직접 고안한 기후위기 대책을 전달했습니다. 개인의 실천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과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주도해 줄 것을.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하는 지역 학생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광양제철고 학생들은 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기후위기의 원인을 분석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한 광양시가 토목개발 예산에 비해 환경 관련 예산은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인들의 변화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부터 학생들은 또 지역 기업인 포스코가 국내 배출가스의 12%를 차지하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은 경쟁 업체에 비해 낮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포스코가 환경 대책으로 내세우는 탄소 포집 기술은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 아닌 사후 처리 대책이며 이마저도 개발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환경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되게 미래의 먼 이야기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수업들을 들으면서 적극 공감을 하였고. 이날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한 학생들은 앞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적절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나부터 또 내가 사는 지역부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같이 집단지성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학생들의 작은 날갯짓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일하는 노인의 비중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진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 가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8%로 거의 5명의 1명 꼴입니다. 2000년 10명의 1명 꼴이었던 노인의 비중이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광주 지역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3년 7만 9천 명에서 2020년에는 12만 2천 명으로 4만 3천 명, 비율로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아 노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7년 사이에 2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해진 경제 참여 속에서도 노인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지역별 사회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70세 이상의 62%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65세 이상 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못 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1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고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과 겹쳐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